안녕하세요. 오늘은 감자와 순두부를 넣고 맛있게 국을 끓여 보겠습니다. 감자만 끓이는 것보다는 순두부를 이렇게 넣어주니까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국이 돼요. 감자, 이게 잘 자란 겁니다. 조림용 감자, 네 알을 준비했고요. 홍고추 2개, 양파 1/4, 이거는 순두부 하나, 파 반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육수를 좀 내줄 거예요. 끓이다가 하면은 시원하고 맛있죠. 물 1리터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 손바닥만한 길이 다시마 한 조각하고 이게 멸치가 12마리 까놓은 겁니다. 청양고추를 이렇게 뚝 쪼개서 두 개만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국물이 칼칼하면서 시원한 맛으로 드실 수 있어요. 그래도 이 흥청양고추가 멸치 비린내도 잡아줍니다. 후 끓여주세요. 감자는 먹기 좋게 반을 가르셔서 적당한 두께로 썰어주세요. 너무 얇게 안 하셔도 됩니다. 양파도 이렇게 썰어 넣어주시고요. 파는 동글동글하게 숭숭 썰어주세요. 순두부는 반을 이렇게 잘라주세요. 잘라서 접시에 미리 쏙 빼주세요. 그러면 부서지지 않고 좋습니다. 육수가 푹 끓었어요. 5분 정도는 강불에서 약불로 10분 이렇게 해서 15분을 푹 끓였습니다.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러나오죠. 이렇게 건져주세요. 감자를 넣어주세요. 감자를 먼저 넣으시고 푹 끓여주세요. 여기다 간을 먼저 하시는데요. 마늘을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. 이거는 직간장입니다.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. 간장을 많이 넣으면 이 국물이 이렇게 색깔이 좀 거무스름해지죠. 맑은 간장, 직간장으로 한 숟갈만 넣으시고 까나리 액젓 이렇게 해서 두 숟가락만 넣어주세요. 감칠맛을 위해서 넣는 것이니 뭐 까나리 액젓, 멸치 액젓, 참치액 다 좋습니다. 이게 액젓이 들어갔죠? 비린 맛을 좀 잡아줘야 되니까 청주 두 숟가락만 이렇게 넣어주세요. 술을 넣는데 청주나 뭐 생강술이나 뭐 소주 한 숟가락만 넣으셔도 됩니다. 굳이 비린내는 그렇게 안 나요. 뭐 청양고추 이런 거를 후추를 넣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한번 푹 끓여주면 감자가 금방 익어요. 감자가 다 익었을 때 양파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 순두부를 수저로 이렇게 한 숟가락씩 부서지지 않게 이렇게 떠넣어주세요. 그럼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드실 때 떠먹기도 좋습니다. 감자만 이렇게 끓이는 것보다 순두부를 넣어주게 되면 부드럽고 아침에 밥 먹을 때도 든든하고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젓지 마시고요. 가향으로 이 정도만 살살 저어주시고 후추를 살짝 뿌려주세요. 멸치 육수를 내놓았기 때문에 아주 국물이 시원하고 깔끔하고 아주 맛있습니다. 보글보글 한번 끓여주시고요. 순두부를 넣고 이렇게 보글보글 한번 끓어오르면은 대파 썰어놓은 걸 넣어주세요.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다된 겁니다. 완성이고요. 여기서 간을 봐주세요. 아우, 시원해. 어우, 정말 시원합니다. 국물이 청양고추도 넣고 이렇게 우려나서 깔끔하고 아주 시원하고 아침으로 드시면은 속이 확 풀어질 것 같아요.
이렇게 하셔서 불을 꺼주세요. 오늘도 시원한 감자국을 이렇게 순두부를 넣고 끓여봤는데요. 아침 저녁으로 아주 든든하고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. 맛있게 끓여 드시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